언니가 제일 좋아하는 해운대 호텔. 어우, 호텔을 많이 안 가봐서. 여기 와서 가본 데가 아난티, 파라다이스. 그 정도? 거기밖에 안 가봤어. 옷 어디 거냐고요? 오늘 또 코스 갔어요, 코스. COS 코스. 오늘 약간 붕대룩으로다가 위아래 투피스예요. 탑으로도 청바지 입을 수 있고 색깔별로 나왔더라고요. 블랙도 살라고, 너무 이뻐가지고. 이게 약간 기장이 너무 이뻐요. 여기 트임이 있어가지고. 어머, 아파라. 아. 스커트도 이쁘고, 이렇게 탑이랑 분리가 돼 있어요. 탑도 여기까지 와가지고, 지금 내가 속에다 입은 건데, 소재가 너무 좋게 나오잖아. 코스. 내일 당장 뿌염해야겠네요. 아니, 진짜로, 전에 어떤 손님이 오셨는데, 저보다 나이가 많았거든요? 탈색을 다 해가지고, 예쁘게 색깔을 빼가지고 왔더라고. 흰머리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그렇게 했대. 저도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. 그렇게 되면 나도 이렇게 색깔을 탈색을 해가지고, 다른 색을 입히는 게 나을 것 같아. 저 내일 골드로 했어요, 골드. 구찌 골드 색깔에다가 보석도 박았다가 여긴 또 반짝이, 여긴 그냥 살색. I love it, 제스처. I love it. Yes. 랑현이 소식자. 사실 1kg 쪘어. 50g 줘. 화장실 가면 또 빠지는 몸무게죠. 가스 배출하면 또 빠지는. 살이 빠진 게 아니라 1kg 쪘습니다. 많이 먹었어요, 요즘에. 몸매 관리는 하는데 그렇게 막 빡세게 하진 않아요. 양현이 덕분에 영롱킹도 보기도. 어, 감사합니다. 재밌게 보셨죠? 자주 부를 예정이에요. 부산에 또 행사 있고 하면 온 김에. 왜냐면 또 드랙 같은 경우는 짐이 많아요. 뭐가 많아. 그래가지고 여기 오려고 챙겨오는 거는 좀 부담스러우니까 부산에 공연 있거나 뭐 행사 있을 때 바로바로 캐치해가지고. 예, 여기서 놀고 가. 귀걸이 무거워 보인다고요? 언니 귀 찢어진 적은 없어요? 지금 찢어져 있는 상태예요. 그래서 지금 달랑달랑한데, 이 위에도 제가 이귀 피부 안 좋나 봐. 여기도 어제는 들어갔는데 오늘은 또 부어서 안 들어가네요. 새로 뚫은데 17만 5천 원 주고 뚫었던 데가 안 들어가요. 귀 뚫는데 그 여자가 저한테 바가지 씌웠어요. 이 침이 금이었나 봐. 금인지 그건지 어떻게 알 거야? 영롱언니는 오퍼스몬데 찐으로 만 맞아. 너무 재밌었다 그러고, 그날 끝나고 고기까지 먹고, 그날에 비가 뒤집어지게 왔었거든. 바로 위가 또 호텔이잖아요. 가발 젖을까봐 위로 잡았다 그러더라고. 근데 요즘에 왜 이렇게 체력이 딸리는지 모르겠어. 1절 브릿지 마지막 쪽에 이게 턱 막혀요. 조치를 취해야 될것 같아. 지구력이 떨어진다 그래야 되나? 노래가 3분 30초잖아요. 2분 만에 지치는 거야. 2분 30초 만에 지쳐요. 그리고 대기실 들어가면 숨을 쉴 수가 없어. 그리고 잠시 앉아 있어야 돼. 아니, 제가 그 비타민을 먹는데, 비타민을 먹으면 하품이 나고 몸이 더 피곤해지는 것 같아. 왜 그런 거예요? 나랑 안 맞나? 그 이렇게 된거 있잖아요, 오쏘몰. 왜 하품이 나고 더 졸린 거야? 졸린 건 아닌데 뭐가 나른해지는 느낌? 안 맞는 건가? 적응 기간이라고요? 두 달째 먹는데. 아, 햇빛을 안 보면 그래요. 영양제 먹은 뒤로 나른해지는 거 있죠? 그런 거 있는 것 같아. 그래서 요즘에 낮에 먹어요. 나오기 전에 먹으면 약간 뭐 나른해지고. 아, 원래 그런 거야? 어머, 언니, 어머. 벌써 바쁘네요. 여러분들도 다음에 봬요. 너무 이쁘네요. 예쁘죠? 어디 거예요? 이거 코스예요, 코스. 어? 코스. 코스는. 아우, 어.